네. 해야 될 일을 드릴 건데요. 젊은 친구가 저 일찍이 우두머리가 되더니만. 뭐야 이거 놀랐었어. 와. 아, 뗀석기 만드는 방법. 뗀석기란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돌로 만든 도구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선사시대 전기간 동안 가장 오래 사용된 도구다. 돌을 깨서 만든 단순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형태와 사용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깨진 돌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상당히 정교하고 또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하나의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것들입니다. 상당히 그 발달한 수준의 그 전략을 가졌다는 것을 이 석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뗀석기의 종류로는 주로 짐승을 사냥하거나 털과 가죽을 분리할 때 사용했던 주먹도끼, 짐승 가죽을 손질할 때 쓰던 긁개, 나무를 자르거나 사냥할 때 쓰던 찌개 등이 있다. 뗀석기에서 간석기로의 변화는 구석기 말기에 나타났는데 이는 인류의 진화와 시대의 변화를 뜻하는 중요한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케이 갑시다. 돌 재료 좀 볼게요 우리가. 돌을 어디서 구하냐?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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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우가 우가 우 아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우 진짜 뜨겁다 이거 무릎 끌 것 같아요. 아 뜨거 뜨거 하우 뜨거 씨 족장님 돌 맞다 이런 건가? 아 진짜 뜨거 진짜 오케이 됐어 깨박으름 잠깐만 우기다 돌 우가 아 우겨 우겨 조심 아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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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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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우가 자 자 다치니까 하트 다치 우가 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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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딱딱 머리로 찍는 거야?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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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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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 깔끔. 그건 그만 긁어. 여, 여. 오, 오, 야, 날카로워. 딱딱해. 굵게, 굵게. 장난하지. 좋아. 이거 단단하고. 됐어. 이거 우리 거예요? 누가 가져가겠니, 이거를? 아니, 근데 이런 게 좋은데, 이런 둘이. 저기, 저기 저쪽에 가면 많은데. 여기 많잖아, 여기. 저기가 제대로네. 아우, 다리야. 벽에, 벽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좀 찾아봐야겠어.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괜찮아, 이거. 야, 진짜 좀 더 원신 같다. 여기서 보니까 아 이것도 안 되겠어. 아. 이거를 나 지금 뭘 만들 거냐면요. 딱딱한 도형님만 딱딱한 거. 뭐 하려고? 기가 막힌 거 만들게요. 아 뾰족하게 만들려고? 예. 네. 봐봐. 아 또 깨졌네. 약하네. 좋아 좋아. 야 이거 너무 안 깨진다. 와 깨진다 이거 미치겠다. 아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아 이렇게 안 돼. 와 여기 올라가면은 뭐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올라가나? 저 위에? 저 위에 올라가서 돌 막 뿌리면 될 것 같은데 어? 돌 엄청 많잖아 저거 못 올라가나? 여기 위험할 것 같아 하나? 그렇지 오케이. 조심 그렇지 아 안 돼 그 못 올라가? 그래 높다고 가 이거 그래 내려와 물이 오 야 하지마 지혜롭게 우가 무섭다 우가 그래 대박 우가 홍진호는요 여러분들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래요 게임만 잘해요 머리가 없어 아는 게 하나도 그리고 나 못지않게 선으로 하는 거 못해
아, 이거 속 터지네.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사다리가 우가 우가 오케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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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욕이 많이 나도 됐어 주먹 도끼 오 형 야 됐어 됐어 대박인데 동현이는 한 지 30분 만에 원신 됐어 검수다 검수다 아 힘들어 할까? 야, 그 고정산 안 되지. 그렇게 지금 가셨잖아요. 네. 그걸 간석기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발매 우리... 안 돼요? 아니 맞아요. 아 그래? 우리가 이제 고속기 말이니까. 발견한 거 발견. 우리는 몰랐던 거를. 나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구나 이제. 그 네가 제일 처음 한 거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 난 안 배웠는데 30분만 했잖아 이거. 나갑시다. 바로 가서 뭐 다금발이라도? 뭐라도. 아니 이걸로 어떻게 잡어? 나 수영 잘해. 어, 해보자. 수영 잘해. 가자 가자. 가시죠. 나도 수영 잘한다. 가자 가자. 가요. 여기 다리 조심 다리 조심. 여기 야, 조각 되게 많아. 하나 만들었다 우리 그지? 네. 언제까지 걸어요? 야 근데 걔네 일로 왔나 또? 어우 뭐네 또 이거 삶도 힘드네. 어디로 가야 되나? 아이씨. 여기서 뭘 먹을 수가 있죠? 구석기인들은 사냥보다 채집을 통해서 많이 먹을 거를 획득을 했거든요. 뭐 풀 같은 거나 아니면 버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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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 조심해. 미끄러 미끄러. 여기 미끄러 미끄러. 오, 오 미끄러. 여기 뭐 없지. 이거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아 여기서 원래 버섯 같은 거 나무 밑에 많이 있는데 적은 나무 있지 리더 어떻게 빨리 리더 어디로 가야 되지? 반대로 가봐요 저기로 갑시다 저기로 아. 어? 뭐야 이거 어? 며칠이야 어? 며칠이야 며칠이야 어. 며칠이야 조심해. 야! 아 이거. 잠깐만.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아. 됐다, 됐다. 없다. 여기 떨고 좀 한번 내려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 버섯! 대박!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잠깐 나 지금 내 이거 어어 어.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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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어! 버섯! 어디? 여기 잘 찾냐 또? 여기! 여기 버섯! 왜 이렇게 잘 찾냐? 버섯! 대박! 버섯! 버섯 대박! 버섯! 엉버섯! 버섯 봤다! 버섯! 버섯 봤다! 버섯! 오, 잠깐만, 여기. 버섯! 또 있어? 또 있을 것 같아.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일로 해서 넘어가야죠, 뒤로. 아, 그냥 가? 오! 어! 뭐? 뭔데, 뭔데?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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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뭔데? 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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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우와! 얘가 커! 당시 애벌레가. 우와, 대박이다. 석기 사람들의 제일 된 숙명 원이었어. 아, 진짜?
구석기 시대의 초기 인류는 먹이 사슬의 하단에 위치해 늘 맹수를 피해 다녀야 했다. 당시에는 위험 요소가 많은 사냥보다는 주거지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채집이 가장 확실한 식량 확보 방법이었다. 고사리, 도토리, 나무 열매, 나무 뿌리 등이 구석기인들의 주된 식량이었으나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다른 육식동물들이 먹다 남은 사철을 먹기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안정적인 단백질 섭취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했다.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 사냥을 하지 않고는 사실 쉽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단백질 공급원은 땅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벌레류, 곤충류, 특히 애벌레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먹어 근데 이거? 아, 말도 안 돼. 이제 발도 있어, 애벌레가. 앞에. 오, 야. 앞에 이빨 봐봐, 이빨, 다리랑. 미쳤다. 아, 너무 크다. 아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오셨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먹어봐요? 이거를 왜 먹어? 누워, 누워! 나 하지 마요. 나 진짜 너무. 입으로 손으로 잡아서 주고 신사람 손으로 잡아서 입에 넣어주기? 거기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야! 야야! 근데 나 못 잡아 손으로 그건 못 먹는 거야 어떻게 하고 빨리! 형 미안해요. 어떻게 하고 빨리! 입에 넣을게. 여기 진짜 여기 지옥이다. 먹어야 돼. 나 탕수육을 굶었어. 먹어야 돼. 탕수육을 굶었어. 알겠어. 오줌 먹어. 오줌. 진짜 기억이 없어요, 저. 아까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했지? 막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기억도 안 나, 들어갔는지. 아니, 세호는 진짜 쟤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힘든 거는 다 안 하더만, 옛날부터. 벌레가 너무 무서워. 벌레 못 죽이겠어.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그 위에 애벌레. 거짓말 하지 마. 아,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런 건 너무 싫어요. 에? 와, 이거. 몸 죽었어. 살았다. 이거 안 죽어 왜? 갑시다. 오케이. 모시고 간다. Let's go.